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출시 예정인 2020년 기대작 사이버펑크에 대해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일단 최근 공개된 게임플레이 영상이고요. 이 게임은 출시일이 2020년 4월입니다. 제작사는 CD 프로젝트 레드고요. 장르는 RPG이면서 1인칭으로 진행하는 게임이고요. 1인칭 오픈 월드 액션 RPG라고 설명해야 되겠군요. 게임 엔진은 레드 엔진 4입니다. 자, 마이크 본드 스미스가 개발한 TRPG 사이버펑크 2020은 50여 년 후의 미래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로 꼽힌 나이트 시티를 배경으로 합니다. 초거대 기업들이 문명화된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나머지는 갱단에 의해 지배당하는 분열된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큰 꿈을 꾸는 용병 주인공 V로 플레이합니다. 자, 주인공 이름이 V입니다. 게임 형식은 RPG의 FPS 1인칭을 합친 1인칭 오픈월드 RPG 게임입니다. 데이어스 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이머시브 심 장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데이어스 엑스라고 사이버펑크 게임 있죠? 이전에 발매한 인체를 기계화한 주인공 게임입니다. 자, 그럼 계속 게임에 대해 알아보죠. 사이버펑크에 대해서 사이버펑크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다. 핵심은 느낌이죠. 어둡고 불쾌하고 비에 젖은 거리 느낌, 락롤, 방황, 절망과 위험이 느껴져야 한다고 마이크 폰드 스미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게임이 원작, 사이버펑크 2020 원작자, 사이버펑크에 대한 본인이 철학과 CD 프로젝트와의 첫 협업 의 과정이 주된 내용이고요. PC 게이머에 따르면 사이버펑크의 비디오 게임화가 장르를 대표하는 요소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는 희망이라며 대놓고 기대를 표시할 정도입니다. 이는 다른 비평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치명적인 매력이 목소리를 가진 마이크 폰드 스미스가 게임에서 카메오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스튜디오의 다른 작품인 The Witcher 3 Wild Hunter에서 시리가 와일드 헌트를 피해 도망다니던 도중 그녀를 돕는 엘프 현자와 잠시 사이버펑크 세계에 들렀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덕분에 시리가 이스터 에그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디렉터는 세계관 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이 게임 원작인 사이버펑크 2020은 1990년에 출시된 무척 오래전에 출시됐네요. TRPG로 비디오 게임이 아닌 책을 통해서 즐기는 게임입니다. The Witcher 3 Wild Hunter의 확장팩 도리심장 PS판이 프로덕트 코드 유효기간이 2077년 10월 13일인 걸로 미뤄볼 때 게임이 10월 13일과 관련이 있을까 추측되고요.
블레이드 러너의 오마주도 몇개 있습니다. 발표 트레일러에서 등장한 배경의 분위기, 날아다니는 자동차 스피너를 연상케 하며, 또2018 E3 트레일러에서 지하철 노선도에 나타나는 N6 MAA108116은 로이 베티의 시리얼 넘버고요. 자, 트레일러 중간에 불청객이 찾아오는 국수 먹던 남자는 릭 데커드의 오마주입니다. 추가로 게임플레이 영상에서는 일본어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이것은 블레이드 러너를 비롯한 금미래 SF물이 유행하던 1980년에서 1990년 초반 일본 문화가 버블 경제에 힘입어 한창 서구권에 엄청난 영향을 끌던 시기라 이들 장르에서 일본 문화적 요소가 상당히 자주 등장해서라고 합니다. 이 시기 한창 커브 컬처를 경험한 서구권 오타쿠들 사이에서 와페니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한 유튜버가 백투더퓨처2를 사이버펑크 77이 목소리를 소스를 가지고 사이버펑크 2015로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색하지는 않다고 하고요. 1인칭 시점 확정이라고 공개된 E3 때부터 루리앱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이 게임을 놓고 1인칭을 좋아하는 사람과 3인칭을 좋아하는 사람의 논쟁이 있었고요. 사실 국내뿐 아니라 외국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있었고요. 개발진들이 지속적으로 1인칭으로 개발한 이유 를 설명하는 중이고요. 개발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 3D 멀미가 있는 게이머들을 위해 해상도 그리고 감도 조절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한 한편이 에픽 게임즈 스토어로 독점 출시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그럴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스팀으로도 출시하고 GOG로도 출시하죠. 이는 당연한 것이 CDPR은 이미 자사 플랫폼인 GOG가 있기에 자사 플랫폼 GOG군요. GOG를 버리고 타 플랫폼으로 독점 출시를 할 명분이 전혀 없는 데다가 자사 플랫폼인 GOG에서조차 D램 프리 상태로 발매합니다. 타 플랫폼에 독점 출시라는 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이버펑크 2077의 PC판은 GOG 스팀 에픽 게임즈 스토어 3개 플랫폼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Deus Ex와 Vampire The Masquerade Bloodlines이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영감을 준 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로고가 사이키 델릭하게 아스트랄하고 인상적이어서 그런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사진에다가 로고를 붙이는 로고를 붙였다고 하고요. E3 2018에서 공개한 트레일러를 각 나라별로 패러디한 밈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CD 프로젝트 게임이 한국 퍼블리싱을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에서 담당했으나 본 작품은 H2 인터랙티브가 한국 퍼블리싱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자, 더 게임에 대해 알아보죠. 그리고 이 게임은 사이버펑크 게임답게 매우 사이버틱하고요. 키아누 리브스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 컬렉터스 에디션도 판매하는데요. 멋진 피규어와 다양한 구성품이 눈길을 끕니다. 4월 16일날 4월 16일날 출시를 하는 거죠. 자, 또한 최근 뉴스에 따르면 CDPR은 사이버펑크 2077 공식 트위터에서
멀티플레이 모드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며 실력 있는 개발자의 참여를 원한다고 내용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된 사이버펑크 2077 싱글플레이 모드는 완성 단계에 들어섰고요. 이제 멀티플레이 모드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오윈에 의하면 사이버펑크 2077 멀티플레이 모드는 게임 출시 중인 출시일인 2020년 4월 16일에 함께 제공되지는 않으면 앞으로 따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CDPR은 더 위쳐 3 와일드 헌터를 출시한 뒤 규모가 방대한 확장팩과 무료 DLC를 출시한 적도 있고요. 사이버펑크 2077 멀티플레이 모드 또한 기대감을 준다고 합니다. 아직 사이버펑크 2077 멀티플레이 모드가 어떤 방식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대표적인 오픈월드 게임 GTA5, Red Dead Redemption 2처럼 싱글플레이, 그리고 멀티플레이가 구분되지 않고 연동된다면 색다른 재미를 줄수 있을 것 같군요. 자, 그럼 이상 게임 놀이터에서 우리가 이 사이버펑크 게임이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인데요. 정보를 알아봤고요. 출시일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게임 놀이터였습니다.